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코너스톤 교회가 첫 담임 목회지입니다. 첫이 들어가면은 처음 해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설교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습니다. 부러우시죠? 제가 다 설교할 수 있고 또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처음으로 신도 총회를 이끌며 교회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령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이 또 주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또 우리 교회 전체의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성도님들께 제안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또 이제 처음으로 모든 교회 주요 행사들은 다 제가 모르는 것이 없이 제 손을 제 또 기도를 거쳐가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경험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 번은 우리 예배 끝나고 이제 성도님 새로 방문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형제님이 저를 잡아 빼더니 잠깐 오시라고 그렇게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친교실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그때 시끌벅적하고 뭐 음식을 서로 나누고 앉고 의자를 넣다 뺐다 막 소란한 시간인데 가운데 보니까 커다란 케이크 있더라고요. 무슨 케이크냐? 목사님 케이크라고. 그리고 거기에는 환한 촛불이 켜져 있는 오글오글한 그러한 순간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제가 교회에 돌아가는 모든 주요 행사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나 모르게 준비했구나 하면서 비밀 이러한 파티를 경험을 하고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매년 몇 성도님들께서 섬겨주시는 그러한 행복한 교회의 행복한 목사임을 고백합니다. 행복해 보이십니까? 모르겠어요. 자,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일 때나 어떤 특별한 기회 때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그러한 비밀 파티나 어떤 깜짝 선물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행사들을 받아본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감추어두는 그런 비밀,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이 우리 트리 밑에 선물을 준 것처럼 그때가 예수님이 탄생한 25일이 되자 아침에 대해서 풀어볼 수 있는 그 기쁨,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잠깐 숨겨둔 그런 비밀들은 나쁘지 않고 오히려 또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신다, 부활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그 놀라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쁨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우리 아침에 그러한 기쁨의 이유로 Joy to the world! 기쁘다고 주셨네! 찬송을 하면서 우리는 선물도 주고받고 또 음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But how ironic! 놀랍게도 이 놀라운 모두가 알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는 비밀이 이제 비밀이 아닌데 바로 옆에는 의아해합니다. 왜 저 크리스천들은 매년 똑같이 교회 가서 기쁘다 고주 오셨네를 부르고 왜 뮤지컬을 하고 왜 성가대를 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가? 그 이유가 뭘까? 그 신비가 뭘까? 2000년 훨씬 전에 이루어지고 다 알려진 사실인데 여전히 그들은 알지 못하는, 여전히 비밀과 신비로 남아있는 역설의 모습을 우리가 눈을 조금만 들어본다면 바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2018년도에 과테말라 저희 선교를 가기 바로 직전에 후에고 화산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밤 사이에 터져서 이게 뭐 섰다고 쾅 터지고 막 튄 이런 화산이 아니라 용암이 서서히 흘러내리는 밤에 그러한 화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얼른 대피를 해서 목숨을 피할 수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 아주 깜깜한 소식을 아무도 듣지 못, 전해준 사람도 없었고 듣지 못한 사람들은 아침에 그대로 용암에 흘러들어서 멈춰서 수백 명이 죽었던 그런 가슴 아픈 뉴스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소식도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긴박성 있는 소식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라바가 이제는 터져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가 되었다, 우리의 길이 있다는 소식도 되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slowly but surely 천천히 이 종말이 그때부터 진행이 되고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second coming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 온 땅을 당신의 심판으로 덮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 이미 계시된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 크리스마스의 예수님 오심의 비밀인 것이죠. 아직 이 소식을 알지 못하고 의미가 신비로 남아있는 그러한 세상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번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그것을 비밀이 아니라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그것을 계시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계절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질문을 이러한 걸 잡아봤습니다. What are we gonna do with Christmas? 크리스마스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마스라는 선물을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또 답을 성경을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What to do with Christmas? 예수님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픽업을 하는 것은 30년이 지난 시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오셨고 그 다음에 촌에서 나사렛이라는 촌에서 청년으로 성장을 하셨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이제는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계속 약속하시면서 언젠가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언젠가 너희가 목자가 있어서 너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고 알았지만 언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그것은 하늘의 비밀로 감춰져 있었고 오신 뒤에도 30년 동안 그 사실은 비밀처럼 지켜졌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시골 나사렛에서 자라신 이 청년이 인류의 소망이라는 이 특종 뉴스 익스클루시브 이 브레이킹 뉴스를 과연 누가 세상에 전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1장의 요한복음 1장의 그러한 배경이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읽은 29절에서 처음으로 요한이 그렇게 선포를 하죠. 보라! 저 사람이다! 바로 저기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This is the guy! 하면서 요한이 그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부터 이 놀라운 특종을 실을 신문사를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 신문사의 이름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 신문사의 편집장은 침례 요한. 요한이 그것을 경험하자 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탄성을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어서 어떻게 자기 것을 깨닫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0절 보시니까 그도 시인하기를 나도 몰랐다. 솔직히 그가 누구인지 언제 오실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인사이드 지식, 내가 하나님께 받은 한 가지 정보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이 임하는 사람, 성령께서 머무는 사람이 있을 텐데 He is the one.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 것을 네가 알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요한에게 계시했던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제 1차적으로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보라 라고 얘기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32절이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고 찾을 때 찾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년 전에,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맘때, 저와 우리 김성열 전사님께서 공항에 나간 적 있었습니다. SF, 샌프란시스코, 여러분 다 통해서 오셨죠? 공항에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패밀리께서 연락을 줬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인데, 한국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는데 지인들이 없고 또 지인도 모르니 혹시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런 형들이 뭐 자주 오지는 않지만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모르고 또 상황도 모르지만 알고 있었던 것은 4인 가족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가 두 명 있었다는 것을 그 정보만 가지고 공항에 약속된 시간에 나갔습니다. 두리번 두리번면서 혹시 저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저 가족일까, 인사 차이가 비슷한데, 네 명의 가족인데, 근데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해서 두리번거리다가 놓치기라도 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얼굴도 모르죠. 전화가 없죠. 전화번호가. 전화도 없고. 그리고 수백 명이 지금 이 입국장에서 들어오고 할 텐데, 혹시 놓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눈이 마주친 가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서로 어색하지 않으면서 어서 오시라고 서로 알아보고 또 바로 인사를 했던, 그리고 그분을 또 이렇게 안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았겠습니까? 뭐 전에 지인을 통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찾는 사람들 또 찾음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눈에는 서로가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한도 데이 원 광야에서 외치는 일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었을 첫 번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침례를 받았지만 바로 이 사람인가 계속 궁금해하면서 찾고 찾는 그런 애씀을 했을 것으로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그분을 봤을 때 He is the one. Behold,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 온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아의 신비를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온 땅에 전파하는, 그리고 깨닫는 그러한 사명의 축복을 우리 요한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머물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성령이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머물렀다는 단어로 요한복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머물렀다는 것은 내가 방문객으로 잠깐 왔다가 떠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관광객으로 와서 사색다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살로 무빙을 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영주하는 permanent resident로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았을 때 He is the one.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으로서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성령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behold, 그분이 누구인가 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는 성령의 인도, 성령 따라라는 그러한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인도를 딱 따르고자 기도와 또 우리 성경 공부와 또 우리 모임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가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누구인가의 알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또 어떠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 우리가 그분을 보는, 목격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성령께서는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요한도 그랬듯이 볼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올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다 더 선명하게 보게 된 영역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증언은 이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목격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항상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어글리한 상황들이 있죠. 어떨 때 그렇습니까? 저는 앞에가 좀 불안할 때 제 마음이 막 어글리해지더라고요. 불안함이 있고 또 소망에 대한 뭘 붙잡아야 될지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요동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전 그런 일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1년 반 동안 교회 사역을 하다가 사임을 한 우리 김 전도사님이 어린이 사역을 사임한 그런 일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한테 사직서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It's not your time. 아직 아니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본 앞에서 찢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또 갖고 오시더라고요. It's my time.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름답지 불안하고 지금까지 잘 인도해 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어린이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마음의 불편함이 요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Let her go. Let her go. 김 전사님 원하시는 것처럼 히스패닉 교회의 어린이 사역자로 우리 레드우드 시리에 있는 교회로 파송을 할 것을 성령님께서 격려를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 전사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웃교회를 섬기고도 배가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마 본인은 제가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지금 거기 예배 들으실 텐데. 그러나 그러한 기도 가운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우리는 김 전사님을 이곳에서 우리가 안수하고 파송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올해 그러한 파송 덕분에 아시다시피 우리 몇 셀에서 몇 성도님들께서 12월 초에 그 교회에 가서 어린이 뮤지컬을 하고 음식을 나누며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아, 성령님께서는 어글리할 수 있는 상황들이지만 예수님의 당신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악한 것도 불안한 것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보라, 여러분들에게 보라, 제가 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 예수님께서는 과연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나의 주님과 구세주이신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 연약한 것들도 아름답게 만드시는 참된 나의 목자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behold,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음을 간증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할 거겠습니까? 우리 이 기회를 통하여서 먼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한마디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이런 분이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공급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치료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훈계하시는 좋은 목자셨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고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잠시 쉬는 연휴의 시간에 여러 가지로 분주할 수 있겠지만 크리스마스 주님을 예배하는 이때에 먼저는 Who is Jesus to me?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한 해의 분인가 보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구세주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시 한번 내가 경험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는 이 올바른 크리스마스의 삶을 이번 주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요한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은 갑자기 만난 크리스마스. 오, 주님 여기 계시구나. 보라, 크리스마스를 경험을 했습니다. 요한은 그가 누구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았던 크리스마스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 알고 본 것으로
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의 사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된 것이었죠. 34절 우리 마지막 구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이 보라 보았던 것을 가지고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내가 증인으로서 witness로서 참된 것을 말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선포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I declare publicly before you. 여러분들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내가 얘기합니다. 증언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누구인지 발견한 사실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그 예수임을 내가 선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외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한 문단인데요. 잘 보시면 처음과 끝이 비슷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결론에서 말하기를 내가 보고 너희에게 이분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한다. 내가 너에게 witness 선포한다. 이러한 앞에 가운데 내용을 다 잊어버리는 데서도 양 끝에 있는 마치 책장과 같이 서로 묶어진 책장과 같이 He is the one.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똑똑하게 전달하는 우리 요한의 사명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우리 침례 요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면은 한국 오신 분들은 다 이게 외국에 나오신 거죠. 외국에 나가면은 다 애국자가 된다. 왜 그랬습니까? 이 페이스 때문에 우리의 아이덴티티 때문에. 그리고 어디 가면은 우리를 코리안으로 봅니다. 한국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본의 아니게 나의 행동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표정 짓는 것까지 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사실 예수님의 비밀을 아는 우리들은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된 자녀로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그리움이 있습니다. 집에 가고 싶은 그리움,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은 그리움, 정말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그런 그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 발을 붙이고 있는 한 우리 모두에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명이 우리의 대사의 사명이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 계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바울은 직접 대놓고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거기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영어로 Therefore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임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올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으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는 그 비밀을 여전히 비밀로 갖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을 축하하는 그런 모임이구나. 2000년 전에 기독교를 창시한 그 예수라는 사람을 기념하는 날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왜 every year 선물을 주고 every year 예배를 드리고 every year 매년 선행과 또 선교 헌금을 하는지 그들은 머리를 긁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와 비밀로 남아있는 그 역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고 본 우리들은 이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본 것을 이제 보이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시는 그러한 대사의 사명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언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탄핵의 우리 그 히어링 청문을 들어보니까 뭐 각계의 사람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 변호사도 있고 또 대사도 있고 또 재판관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근데 뭐 그 사람들이 뭐 탄핵 전문가이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냥 tell us what you saw, what you heard. 당신이 듣고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아 증인의 역할이구나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뭐 목사도 아니고 성경 교사도 아니고 또 뭐 그냥 성도입니다. 교회만 나오는 성도입니다. 뭐 대사하고 무슨 증언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서 뭐 목사가 되라 어떠한 뭐 선교사가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본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나의 죄 가운데서 용서하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어려운 가운데서 아름답게 하셨으며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요한의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 특별히 아직 비밀, 이거 신비와 비밀 놀라운 지금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분을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또 이번 주 가족 모임들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문 모임과 또 친구들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냥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파티하고 연말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그냥 이유 없는 즐거움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 예수님의 맞습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왜 기쁨이 되시는지 내가 본 것을 보이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과 같이 마음을 주시고 보여주셨을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한 간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우리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 이브를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면은 뭐 그날 또 한 번 뭐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보다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크리스마스가 신비로 남겨져 있는 그런 분들, 비밀로 있는 분들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마스인데 교회 가자. 가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자, 같이 노래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기쁨을 나누자. 한번 와 보라 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초대할 때에 우리는 또 역시 침례 요한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대상을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조용한 가운데 나의 예수님이 누구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시는 크리스마스의 비밀과 신비를 풀어주시는 우리 축복된 그리스도의 대사 침례 요한의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